네, 그럼 계속 이어서 우리 통치 체제의 정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앞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의정부라든가 육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했는데, 좀더 자세하게 좀 살펴볼게요. 자, 의정부란 건말 그대로 이제 예전에 고려시대 때 이제 도평의사사를 개편해가지고 정치를 의논하게 만들었던 기구가 바로 의정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의정부 같은 경우는 제3합의를 통한 국정총괄이다. 여기 삼정승들이 여기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상 삼정승들이 이제 국정을 총괄하는 어떤 기구가 의정부다. 자, 우리 앞에서 보셨죠? 특히 세종 때 의정부 서사제를 시행했었다. 의정부 서사제는 사실상 의정부에 있는 삼정승들에게 이제 사실상 권력 아뭐 정치 논의에 대한 어떤 부분을 그들에게 던져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왕은 뭐 했다? 군사권과 인사권을 장악했다. 한마디로 왕권과 신권의 조화로운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하지만 왕권을 강화시켰던 두 명의 왕이 있었죠. 누굴까? 태종과 세조 같은 경우는 육조 직계를 통해서 의정부의 권한을 축소시켰었죠. 신들의 어떤 잔소리는 좀 듣기 싫었던 거야. 그래서 육조를 통한 직접적인 보고와 집행을 명했던 육조직계제 시행했던 게 있었죠. 왕의 명령을 집행했던 기구로서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로 구성됐고 여기 짱을 우리가 판서라고 부르죠. 뭐 이조 판서, 호조 판서 이렇게 부르고 있죠. 우리가 뭐 간단하게 보면 이조 같은 경우는 뭐 주로 이제 행정부 뭐야 인사권을 담당하는 기구였었고요. 호조가 주로 재정 담당 기구였고 예조가 이제 교육과 그다음에 외교를 담당했던 거고요. 병조는 이제 군사권을 담당했고 형조는 주로 형벌 법을 좀 담당했던 기구고요. 공조는 이제 토목건설 같은 약간 이제 지금으로 치면은 건설 교통부 쪽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됐고요. 뭐그 이외에 이제 정부 기구들이 좀몇개더 있겠죠. 여기 있는 세 개, 요게 삼사라고 하는 건데, 삼사, 왕권을 견제하는 기구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관리들에 대한 탄핵, 관리들을 감찰하는 그런 기구로서 이제 삼사가 있는데요. 특히 사헌부 같은 경우는 무슨 기간? 감찰 기간. 요거 잘 보세요. 요거는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되는 거야. 왕권을 견제하고 관리들을 견제하는 그런 기구로서 감찰 기구로서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고 풍속을 교정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사관원은 말 그대로 간원이야. 간원 간 잔소리하는 사관원입니다. 간원과 잘못하면 반박 봉박이라고 하죠. 간쟁과 봉박이 주로 이들 담당인데 이들 같은 경우는요 두 개를 또 묶어놔요. 묶어놔가지고 여기 나오죠. 사관원과 사헌부는 뭐라 대가 또는 양사라고 부른다고. 우리 앞에서 고려시대 때도 있었습니다. 고려시대 때 낭사와 어사대가 있었어요. 중서문화성의 삼품 이하의 관리였던 낭사들과 관리 감찰 기구였던 어사대. 요 기구 둘 합쳐서 대관이라고 한 것처럼 똑같이 대관들인데 요 대관들의 기능은 뭐냐면요. 사실 뭐 사관원은 간쟁 봉박이었고 사원부는 관리 감찰이 이제 주요 기능이었는데 이들을 그냥 같이 묶어가지고 같이 보게 하는 거예요. 같이 이제 업무를 관장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을 사실상 간쟁 봉박 서경은 뭐냐면요. 우리 뒤에서 좀 보겠지만 서경권이라면 이제 우리가 동의권입니다. 동의권. 우리가 이제 어떤 것때 동의할 때 이렇게 하죠. 시그네이처라고. 시그네이처가 뭡니까? 사인이에요. 사인. 여기면 요거 하면 사인 이렇게 돼요. 사인. 시그네이처 또는 사인이라고 하는데 동의를 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주로 이제 요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이 조선시대 대관들은요. 어떤 성경권이 있냐? 어떤 거에 대한 성경권의 권한이 있냐? 5품 이하의 관리들을 선정할 때 5품의 관리들에 대한 인사권에 대한 동의권이 있어요. 인사에 대한 동의권. 뒤에서 한번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권 요거 좀잘 기억하시고요. 중요합니다. 알겠죠? 5품 이하의 임명에 대한 동의권, 관리 임명에 대한 동의권이 있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뒤에 가면 있습니다. 뒤에 가면요. 바로 이제 점검을 다시 한번 할 테니까 외우시고 한번더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다음 홍문관은 알다시피 우리가 집현전을 계승했던 기구, 성종 때 집현전을 다시 한번 계승하는 기구로서 이제 이름을 바꾼 거죠. 뭘로? 홍문관으로. 홍문 같은 경우는 이제 별칭도 있어요. 별칭이 뭘까? 옥당이라고 하죠. 옥당. 별칭은 옥당이라고 불렸던 곳인데 이곳 같은 경우는 이제 경연을 주관합니다. 주로 이제 아까 봤지만 집현전의 후신이기 때문에 집현전에 뒤에 만들어진 기구이기 때문에 계승했던 기구이기 때문에 경연을 주관했고요. 서적을 관리한다는데 이건 주로 어떤 서적이냐? 궁중서적입니다. 궁중서적을 관리했었고요.
자, 워페 왕의 자문을 담당했던 그런 기구가 바로 홍문관이었답니다. 요 세 개의 어떤 그 3사의 권한, 3사의 어떤 기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성종 때, 요 바로 이제, 새로 등용했던 사림들을 어떻게 했다? 요 3사에 등용해서, 3사에 등용시켜서 누구들 견제했다? 훈구들을 견제했다라고 보셨죠. 요거 체크를 좀 해 두시고요. 3사의 기능은 언관직이라고 했습니다. 언론의 비판의 기능이 있어요. 주로 이제 권력의 독점, 부정, 요런 것들을 방지하는 그런 기능을 했던 게 바로 이 3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왕권 강화 기구 됐죠. 왕권을 견제하거나 권력을 견제하는 기능만 아니고 왕권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구도 다시 마련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게 있는지 볼게요. 자, 보시면은 승정원입니다. 승정원은 왕의 비서기관입니다. 왕의 비서기관으로서 왕명 출납, 왕의 명을 보냈다, 들여보냈다, 내보냈다 하는 왕명 출납의 기능을 담당한 국왕의 비서기관으로서 여기에 짱을 뭐라고 한다? 도승지라고 하는 거야. 우리 들어봤죠? 뭐 사극 같은 데도 도승지 맨날 부르잖아요. 왕의. 왕의 비서입니다. 비서실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왕의 비서실장 도승지. 품 아니라 육승지로 구성됐어요. 뭐 도승지가 짱이고요. 그 중에는 뭐 밑에는 뭐 좌승지, 우승지, 동부승지, 우부승지 이러면서 총 육승지로 구성되어 있던 게 바로 이 승정원이고요. 승정원에서 이제 왕의 이제 내용을 왕의 옆에 비서기관이니까 옆에 막 승정원에서는 왕의 뭐 일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막 왕의 어떤 일지 같은 것도 작성하겠죠. 그게 바로 승정원 일기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다음 의금부는요. 의금부는 국왕의 직속 사법기구입니다. 국왕 명에 의해서 움직이는 애들이에요. 주로 중죄인들을 심판한다거나 주로 중죄인들 반역죄 같은 거죠. 반역죄라든가 아니면 강상죄. 강상죄는 3강 5륜 어긴 6.2윤리 어긋나는 죄들 이런 것들입니다. 반역죄라든지 아니면 강상죄라고 해서 6.2윤리 어긋나는 3강 5륜 어긴 그런 죄인들을 이제 여기서 이제 국왕의 명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런 것들은 두 개는 다 왕권 강화기구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시스템이 있고 그다음에 왕권 견제기구, 왕권 강화기구를 같이 구별해서 보셔야 돼요. 알겠죠? 거기다가 이제 기타 기구로서는 춘추관 춘추관은 역사서를 편찬하는 그런 기구고 보관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왕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후대 왕이 이제 그 전대 왕들의 기록을 바탕으로 실록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태조 실록 같은 경우는 그 다음 때였던 왕이 작성하는 거고 뭐 세종이 태종이 죽은 다음에 그 후대 왕이었던 세종이 아버지인 태종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는 거죠. 뭐 태종 실록 이런 것들이 이제 실록인데 이 실록을 편찬하고 보관하는 기능을 했던 게 춘추관입니다. 뭐 춘추관 같은 경우는 실록을 편찬할 때 뭐예요? 춘추관 안에다가 실록청이라는 임시기구를 만들고 편찬하는 거죠. 뭐 대표적인 실록이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한성부 같은 경우는 서울입니다. 지금은 좀 서울시라고 보시면 돼요. 서울의 행정 치안 담당했던 게 한성부고요. 성균관은 알다시피 최고 공립 교육기관 최고학부입니다. 최고학부 이게 성균관이 되겠네요. 각각의 어떤 기능을 살펴보시고 나중에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도 어떤 뭐 승정원 한 다음에 대략적인 기능 나오고 이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했을 때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죠? 자, 요게 이제 의정부 서사제와 육조직계제의 어떤 그런 흐름이 되겠고요. 보시면은 뭐 의정부 서사제는 육조에서 보고하고 건의한 다음에 재가를 받고 명을 내리는 건데 두 명의 왕은 약간 육조직계제의 대표적인 왕이죠. 태종과 세조, 왕권과 중간에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보고한 다음에 명을 바로 내리는 거야. 그 당시 의정부는 그저 사대 문서라든지 아니면 중재인 심판 이런 것들만 담당하는 그런 기구로 전락했다는 거죠. 언제요? 태종과 그 다음에 세조 때 태종과 세조 때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지금 우리 통치체제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우리 아까 봤던 거를 그대로 한번 정리한 거예요. 요거 잠깐 여러분들이 멈춰놓고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돼요. 알겠죠? 요거 우리가 6조 밑에 6조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승정원 의금부는 왕권 강화기구 요 3사라고 불렸던 요 세 개는 언론기관으로서 왕권을 견제하고 관리들을 감찰하는 그런 기구였다. 그 다음에 춘추관 한성부 아까 봤었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우리 조선의 통치체제의 어떤 근간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행정조직 볼게요. 지방행정조직 특징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자, 이제는 우리 고려시대처럼 뭐 특수행정구역 이런 것들이 다 소멸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멸이 됩니다. 모든 것들은 다 이제 군현 단위로 전국을 8도로 나눴고요. 모든 군현에 자, 요게 핵심이에요.
모든 군현의 지방관을 파견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군현의 지방관을 파견했다. 알겠죠? 모든 군현의 지방관을 파견했고요. 향부곡소 이런 것 같은 특수행정구역들은 사실상 완전히 소멸됩니다. 뭐 폐지라고 했는데 소멸된다. 다 군현으로 편입이 되면서 이런 특수행정구역은 더 이상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모든 군현의 지방관을 파견했어요. 이제 고려시대까지는 아직까지 지방에 향리들이 있었거든요. 향리들이 파견되지 않는,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곳은 향리들이 어떻게 보면 통치를 했단 말이죠. 이제는 근데 모든 군현의 왕의 신분군이라고 부르는 지방관들, 즉 이들을 뭐라고 하냐, 수령들이에요. 수령들. 이들이 이제 수령인데 요 수령들을 다 파견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중앙 집권화가 되는 거죠. 이제는 왕의 명이 떨어지지 않는 곳이 없는 거야. 근데 일단은 군현에는 파견하지만 그 밑에 하보단위에는 파견하지 않는데, 하보단위는 스스로 면리통이라고 그래갖고 면임 리장 통정이라고 하는 분들이, 지금으로 치면 뭐 동네 이장님 같은 분들인데, 이분들을 통해서 면리통도 남들 군현 아래에다 두고는 통제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히 마지막 통 같은 경우는 오가작통법이라고 그래갖고 다섯 집을 하나로 묶어갖고 이제 통제하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하부 조직까지, 하부 지방 조직까지 이제 어느 정도 왕권이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중앙 집권의 완성이 이때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누가 지방에 내려가서 이제 관리를 했냐라는 거지. 다 왕의 신분꾼들인데, 일단 도에는요, 도 팔도잖아, 팔도. 도에는 누가 파견되냐면 관찰사가 파견됩니다. 우리가 고려시대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고려시대는 안찰사가 임시직으로서 이제 순찰의 기능, 가끔 이제 지방을 순찰하고 돌아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은 이제 그곳에서 이제 머물면서, 한마디로 도청이 있는 겁니다. 그 도청을 우리가 흔히 감령이라고 해요. 감령. 그래서 뭐 경상감령이니 전라감령이니 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이들은 이제 감령이라고 하는 도청 수재지가 있는 거죠. 자, 임기는 1년이었고요. 그들은 감사라든가 도백이라 불렸다. 이거 한번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된다는 것들이죠. 감사, 도백이라 불렸고, 이들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도의 짱으로죠. 도의 짱. 각 도의 짱으로서 수령을 지휘합니다. 각 군현에 있는 수령을 지휘하고 감독했던 거고요. 그 도에, 뭐 경상도면 경상도, 전라도면 전라도, 충청도면 충청도에 각각의 행정사법 군사권을 행사했던, 그런 어떤 도에서의 가장 권한이 컸던 그런 지방관이 바로 관찰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임기는 1년이고요. 주로 종 2품 이상의 급들이 이 관찰사를 담당했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도 밑에 이제 군현이 있잖아. 그쵸? 군현이 있는데, 군현은 우리가 보통 이제 군현만 있는 게 아니고 부목군현이라고 하죠. 부목군현. 근데 부목군현인데 우리는 왜 군현이라고 표현할 거야? 이게 거의 330여 개 되는데, 조선시대 때는 330여 개 부목군현이 있는데, 그 중에 거의 5분의 4 이상이 거의 280개 가까운 게 다 군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요거는 당시 지방의 크기와 인구수에 따라서 이렇게 나눈 거거든요. 근데 요 부목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 않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이런 부목군현을 그냥 줄여서 그냥 군현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군현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목군현, 요것도 부목도 있어요. 여기 파견되는 분은 부사, 목사, 군수, 현령이라고 부릅니다. 부사, 목사, 군수, 현령. 우리 진주 목사 김시민 알죠? 우리 임진왜란 때 이제 진주 목사로서 이제 임진왜란 때 활약하셨던 분. 뭐 그런 겁니다. 이분들을 다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냥 일반적으로 지방관이라고 하지만 수령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수령. 그러니까 부사, 목사, 군수, 현령 이런들 다 그냥 수령이라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들은요. 그 파견된 그 지역의 행정 사법 군사권입니다. 행정권은 이제 조세 징수권이고요. 그다음 사법은 그 지방에서의 어떤 그 뭐 사법에 대한 부분들, 처리해야 될 법률의 부분들을 직접 사법권을 행사하는 거고요. 군사권은 그 지역에 이제 군사권까지 가져가는 거지. 군사권을 또 지휘권, 군사 지휘권까지 다 장악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분은 도의 군사 행정 사법권을, 이분은 지방의 그 군현의 행정 사법 군사권을 가져가는 거예요. 자, 임무는, 수령의 임무는 우리가 수령 칠사라고 있습니다. 수령이 지켜야 될, 해야 될, 한마디로 의무 같은 것들이죠. 뭘 해야 되냐? 조세를 징수해야 된다. 학교를 진흥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이런 등등의 일곱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도 아마도, 그 수령 칠사에 대한 내용이 아마 있죠. 거기 보면 수령이 해야 될 일곱 가지 업무라고 나왔을 겁니다. 농업진흥, 호구 늘려야 된다. 학교를 진흥해야 된다. 군대를 정비한다. 부역을 균등하게 한다. 소송을 공정하게 한다. 뭐 치안을 확보한다. 뭐 이런 등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뭐 보고는 알면 돼요. 외울 필요까지는 없고요. 이런 식의 이제 수령이 해야 될 임무 같은 것들을 배정해놨다.
이것도 종종 출제가 되니까 체크를 좀 해두시면 좋습니다. 자, 암행어사는 알다시피 수렁의 비리를 감시해서 수시로 파괴하는 그런 관리들을 암행어사를 합니다. 자, 그럼 수렁이 내려왔어. 수렁이 이제 지방이 내려왔는데, 수렁은 보통 일반적으로요, 자신의 연고지에는 못 갑니다. 왜냐하면 연고지에 가면 이게 또 비리의 온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당시 조선의 관리들은요, 자신의 지방관으로 만약에 수렁으로 파견된다, 그럼 자기의 연고지에 못 가고요. 그리고 이제 중앙의 관리로 임명됐을 때도, 자신의 친인척이라든가, 친인척이 있는 그런 관서에는 배정이 안 돼요.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서로 피한다라는 거야. 서로 피한다. 자기의 연고지 또는 친인척이 있는 관서. 이런 건 서로 피한다 해서 서로 상자에 피할 피자 써서 상피제라고 부르거든요. 상피제가 있어요. 상피제 때문에 사실상, 이 상피제의 적용을 좀 받았습니다. 받아갖고 자신의 연고지에는 파견이 안 됩니다. 전혀 모르는 곳에 가는 거지. 모르는 곳에 가니까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 누가 있는 거야? 향리들이 있는 거야. 고려시대 향리들은 사실상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곳에서는 사실 자기가 실질적인 짱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모든 군인을 파견하니까 사실상 이제 수령들은 이제 기능이 어떻게 변한 거야. 그저 수령을 보호자는 역할에 그친다. 수령이 보호자면서 항상 수령이 있는 곳을 우리가 보통 이제 관아라는 표현을 쓰죠. 관아. 관아에 가면 이거 관아의 아자하고 앞 전자에 써서 항상 관아 앞에 산다라는 표현으로 아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전. 자, 아전으로 이제 사실상 격화됐다. 그냥 보좌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자기들이 그 지방의 실질적인 통치 세력이 아닌 보좌하는 세력으로 전락했다라. 그들을 흔히 아전이라 부른다라는 거죠. 그들도 마찬가지로 향리들도 육조처럼 육방에 있습니다. 이방, 호방, 예방, 경방, 형방, 공방 이래갖고 육방에 소속되어갖고 여기 가장 짱이 이제 이방이 되는 거죠. 우리도 아까 2호 예병 형공 6조 중에 짱이 누구냐면 2조 판서가 가장 짱이에요. 이게 한마디로 보면 서열순위입니다. 이게 2호 예병 형공이 한마디로 서열순위에요. 그러니까 2조가 제일 중요한 부서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방이 제일 이 중에서는 육방의 향리 중에서는 가장 이방이 짱이에요. 알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지방에 가면요 뭐냐면 유양소 있고요. 근데 지방에 딱 그렇게 해서 가면은 유양소가 있는 거야. 유양소가. 자, 볼게요. 우리가 이제 관찰사가 맨 위에 팔도에 파견이 되고요. 관찰사가 있고 그 밑에 수령들이 있죠. 부목군에 파견되는 수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좌하는 애가 이제 지방의 향리가 있습니다. 향리. 근데 지방에 내려가면 향리만 있냐? 아니에요. 그 지방에 있으면 여기 군현 단위 있다. 군현 단위 이렇게 군현 단위가 군현 단위가 딱 있다면 여기 이제 수령이 물론 있죠. 수령이 있는 관아가 있고 관아 앞에는 항상 향리들이 아전 앞에 있다. 관아 앞에 있다 해서 아전이라고 부른다 했죠. 그러면은 이 군현에는 각 지방의 마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마을에는 누가 있냐면 일반 민들도 살게 있지만 여기에는 누구 살아요? 양반들도 살아요. 양반들도 다 살고 있거든. 자, 양반들은 남대로 이 수령이 딱 온 거예요. 왔는데 양반들만의 한마디로 커뮤니티가 하나 있는 거야. 자기들만의 자치 조직이 하나 있는 거야. 그 자치 조직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유향소라고 해요. 이건 지방 양반들의 자치 조직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모여가지고는 이제 남대로 야 모입시다. 뭐 수령이 한번 모였다는데 수령이 한번 새롭게 부임했다던데 우리가 모여서 한번 수령하고 한번 얘기 좀 합시다. 뭐 이런 거죠. 한마디로 지방의회 역할을 구성하는 건데 이 유양소 같은 거는 사실상 고려 말에 생겼다가 폐지와 복설을 반복해요. 폐지와 복설을 반복하다가 우리가 알다시피 그 성종 때 지방에 있었던 사림들이 이제 어디로 올라왔냐면 중앙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왕에게 건의한 거죠. 세조 때 우리 이 유양소를 폐지시켰는데 요거를 다시 한번 살려주시면 어떻습니까? 라고 이제 성종에게 건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성종이 건의해갖고 이들은 이제 뭐 한 거야? 지방의회로서. 그래. 다시 만들어준 겁니다. 단, 왕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신분군인 수령을, 어떻게 하는 거야? 수령을 농락해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수령의 역할을 반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성종이 이제 이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니들 만들어준 이유는 딴 거 없어. 수령을 보좌하는 거야. 여기 수령을 보좌하는 애가 향리라는 애가 있지만 얘가 어떻게 할지 몰라. 얘는 여기에서 오랫동안 살던 애이기 때문에 얘가 수령이 여기 아무것도 모른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유는 왜 그런 줄 알죠? 상피제 때문에 자신의 연고지가 아닌 다른 곳에 파견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향리가 도와주겠지만 얘가 어떻게 또 옆에서 농간을 부릴지 몰라. 그러니까 네가 옆에서 수령을 일단 보좌해 주는 거야. 너의 역할은 수령을
자문해 주는 역할이고, 그 다음에 얘가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니 향리를 감찰하는 거고, 그리고 너희들은 오랫동안 민들과 같이 살았으니 민들의 풍속을 교정하는 그런 역할을 내가 부여해 주겠어. 알았어?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 수령을 자꾸만 뭐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면 안 돼. 단지 너는 수령을 자문하는 역할이야 라고 하면서 그들의 임무를 부여해 준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는요, 자신들의 짱과 부짱을 뽑는 거죠. 그 지역의 부짱을 뽑는 거예요. 짱을 뭐라 그랬다? 좌수라고 하고요. 부짱을 별감이라고 합니다. 좌수와 별감이라고 부르면서 이들은 자신들의 이제 조직을 만들어 나간 거죠. 이러면서 좌수와 별감은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냐면요, 향임직이라고 해요. 유양소의 부임된 관 직함이다라고 해서 향임직이라고 하는데, 요 향임직이 좌수와 별감의 별감이 사실상 이들을 이제 이들의 짱과 부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들은 이제 수령을 옆에서 보좌해야 되니까 뭐 한 거야?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끼리도 회의를 합니다. 뭐 향회라든가 아니면 자기들끼리도 규칙을 만들어요. 그 규칙은 유양소의 규칙이다라고 해서 향규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죠? 자기들끼리 명단도 만듭니다. 명단은 향안에서 양반들의 명단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명단에 있으면 그래도 지방에서 좀 먹어주시는 양반들이구나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해, 향규, 향안, 요거는 향임직, 요런 것들 구성해서 수령을 보좌하고 향리를 규찰하고 민들의 풍속을 교정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했던 게 유양소가 되겠고요. 하지만 유양소가 혹시나 얘를 보좌라고 했어요. 그 옆에서 자문을 하라고 했는데 혹시나 무슨 일을 할지 몰라. 할지 모르니까 중앙에다가 뭘 설치한 거야? 중앙에다가 경제소라는 걸 하나 더 설치하는 거야. 경제소 설치해서 누구를? 유양소를 조금 감시해 주는 거지. 혹시나 이들이 수령 위에서 군림할 줄 모르니 이들을 계속 감시했던 게 경제소인데, 이 경제소는요, 자, 유양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각 지방마다 있는 거죠. 뭐 안동이면 안동, 뭐 대구면 대구, 뭐 이런 식으로 각 지방마다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중앙에 있던 관리 중에서, 야, 너 출신이 어디야? 저 안동인데요. 그래? 그럼 넌 안동 유양소를 한번 네가 감시하고 통제를 해야겠어 라는 거지. 그런데 사실은 이 경제소 자체가 좀 웃기죠. 왜? 아, 이 유양소는 양반들의 모임이라면서요. 이 양반들 중에 일부는 과거 시험을 봐서 중앙으로 올라가서, 중앙에 가서 중앙 관리가 된다면 경제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너 출신이 어디? 안동인데요. 안동 유양소에서 오낼 수 있잖아. 그쵸? 그 얘가 나중에는 은퇴해요. 여기서 이제 유양소를 막 하다가 은퇴하면 어디로 옵니까? 유양소로 오고요. 여기 있던 애가 다시 이쪽으로 올라가기도 하고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버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이놈이 이놈이고 그놈이 그놈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상 임진왜란 끝나자마자 바로 혁파시켜버립니다.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뭐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알겠죠? 어쨌든 그래도 유양소를 통제하는 그런 기구로서 경제소를 두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지방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두세요. 알겠죠? 각각의 기능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지방행정제도와 지방행정조직도가 되겠어요. 보시면은 이게 이제 8도로 구성됐다. 거기에는 군현이 있다. 자, 중앙에서는 관찰사가 있고요. 관찰사 8도에 파견됐고, 군현에는 수령이 파견됐고요. 향리가 이렇게 구성되면서 감독하고 보좌하는 역할. 여기 이제 유양소라고 하는 양반 자치기구가 이들을 자문하기도 하고, 혹시나 농간을 부릴 수 있으니 이들을 감찰하기도 했던 거고요. 자, 그렇지만 이들이 사실상 수령 위에서 군림할 수 있으니 경제소를 두었고, 이들을 좀 통제할 수 있는 기구로서 경제소를 두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거는 조선시대는 중앙집권과 그 다음에 지방자치의 어떤 하나의 조화의 어떤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오케이, 다음으로 갑니다. 자, 군사제도를 보겠습니다. 군역제도와 군사조직인데요. 군역제도는 누가 군대 오니? 라는 거죠. 누가 군대 오니? 그러면 그렇게 온 군인들, 그렇게 뽑은 군사들을 가지고 어떻게 그들을 가지고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조직을 만들 것이니? 라는 거야. 요게 이제 군역제도, 군사제도, 군사조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그냥 흔히 그냥 군사제도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군역제도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누구나, 양인 이상이면 누구나 다 군대를 온다라는 양인 개병제가 이제 원칙이에요. 양인이라고 한다면 일반 평민 이상. 이게 왜냐면 조선시대는 기본적으로, 양천제거든요. 양반과 천민제도의 양천제 방식이야. 그러니까 양천, 신분제가 원래 이신분제죠. 원래는 법제적으로는 양천제인데 실질적으로는 반상제가 운영되고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반상제. 그러니까 이게 뭔 뜻이냐면, 이게 무슨 의미냐? 여기는 이제 양인하고 천민밖에 없는 거야. 법제적으로는 그래요. 양인과 천민.
근데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건 양인 가운데 양인들은 누가 있어요? 여기는 양반이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중류층이라고 있어요. 중인층이죠. 중인층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일반 평민층이 있습니다. 평민 또는 상민이라고 하거든요. 또는 상민. 상인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 민들을 상민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양자와 상자 져서 반자 반상제라고 하는 건데 이건 실제 운영. 천민은 알다시피 천인하고 천민들이랑 그 다음에 노비밖에 없죠. 이렇게 구성되는 건데 일단은 양인 이상이면 누구나 다 오는 거. 남자에선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때는 다 남자들도 오고요. 뭐 양반집 자제들도 다 군대 옵니다. 군대 갑니다. 물론 뭐 양반집 자제들은 꿈의 보직 같은데, 꿈의 보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이제 배치가 되겠죠. 편안한데. 근데 어쨌든 원칙은 그렇다. 하지만 대부분은 다 농민들이 왔기 때문에 농병 일체 모습이었다라는 거고요. 자, 이들이 다 군대 오면은, 다 남자들이 저렇게 16세도 60세 다 온다 오면은, 그쵸? 나중에 이제 집에, 지방에 아무도 없어. 다 동원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고 국가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보면 다 관리할 수가 없어요. 저렇게 오면 지금, 몇백만 명이 올 수 있거든요. 한 번에 다 오면, 그치? 뭐, 농번기 끝나고 농한기 때, 자, 이제 훈련을 받아야 되니까 다 모여라! 하면 다 모이면은,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비용이 감당이 안 돼, 국가가.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보법이라고 하고, 우리가 알죠? 우리 세조 때 정비했잖아. 그쵸? 세조 때 정비했던 거. 정군이라고 한다면, 현역 군인이고요. 보인은 그 비용을 담당한다. 그래서 정군과 보인이 이런 체제를 우리가 보법이라고 하는데 그냥 가볍게 이거 세조 때 이런 거 정비했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면제도 있죠. 현직 관료 일해야 되니까 학생들 그다음에 향리들은 면제 대상으로서 이제 이들은 공부해야 되고 이들은 이제 일해야 되고 일상인은 일해야 되고 하니까 이들은 대표적인 면제 대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들을 이제 군대에 불렀습니다. 불러갖고 어떻게 구성을 하냐? 뭐 당연히 뭐 중앙군이 있겠고요. 지방군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들이 이제 활동할 때 혹시나 위기 상황 때 예비군의 형태로서 잡세군을 두었기도 했다라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중앙군은 일단 지금 조선 전기니까요. 중앙군은 5위 이거 언제 만들었죠? 역시 세조 때. 세조가 사실상 조선 전기 초기 때 군사 제도를 정비했다. 알겠죠? 중앙군 5위. 그 다음에, 우리 알다시피고 보법이라고 하는 체제를 만들었었고, 그 다음에, 진관체제라는 지역 방어체제를 만들었습니다. 자, 요 5위 같은 경우는 정군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갑사, 정군, 의무병. 그쵸? 중앙군이니까 중앙에 있는 농민들이 주로 왔을 거 아니야. 그쵸? 갑사는 중앙에 있는 직업군인데, 사실 이들이 이제 무반이라고 하는 이분도 양반들입니다. 이분들은 직업군인하고 양반들이고요. 갑사가 있었고요. 특수병, 양반지 고위 관료 자제들. 이분들이 이제 꿈의 보직이죠. 뭐 크게 와서 뭐 하는 건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정군들도 이제 사실상 전쟁이 아니면은 보름 뛰고 1년에 보름 정도를 이제 여기서 군사 훈련을 받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거든요. 돌아가니까 사실상 이런 갑사, 왕을 지켜야 되니까 갑사가 이제 가장 핵심 군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방군은요, 영진군이라고 부릅니다. 영진군. 자, 영진군은 뭐냐면, 우리가 이게 전시체제가 되면요, 각 도가 있어요, 도. 이게 행정구역인데, 요게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영이 되는 거예요, 영. 그래서, 뭐, 전라도 같은 경우는, 영으로 딱 변경이 되면, 전시 때 영으로 되면, 네 개의 영이 만들어져요. 뭐야? 수영과 병영이 있거든요. 수영은 이제 수군들, 병영은 육군들인데, 뭐, 전라좌수영. 전라우수영, 그 다음에 전라좌병영, 전라우병영 이런 식으로 영이라고 하는 게 구성이 돼요. 영. 도에 가면 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봤잖아요. 각 도에 있는 관찰사들이 뭐가 된다고? 군사권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각 군현 단위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진이 되는 거야. 진. 진지를 구축한다. 진. 그렇죠? 각각의 이제 군사권에 역시 군현에 있는 수령들이 군사권을 가지면서 진이 이제 구성되는 거지. 전쟁 시에는, 그래서 전시 때는 영진군이라고 했고, 영과 진으로 구성한다 해서 영진군. 그러니까 도와 군현이 이제 영과 진으로 변경되는 거죠. 영과 진. 그래서 영진군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진군. 영진군에는 아까 봤지만 수영과 병영이 있습니다. 수영과 병영이기 때문에 수군과 수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그들은 각 역시 지역별로 방어합니다. 도도 이제 도는 영을 관장하고 있지만, 역시 각 지방별로 군사권을 가지고 있는 군현의 수령들이 각 진을 중심으로 방어를 한다. 그래서 진을 중심으로 방어한다 해서 무슨 체제? 진관체제라고 하는 지역 방어체제입니다. 진관체제. 역시 세조 나올 때 역시 이거는 별표를 좀 치실까요? 세조 할 때 진관체제 은근히 나올 수 있으니까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외에도 이제 잡세꾼이라고 해갖고 일반 일단 이분들
이들로 부족할 때 유사시에 동원되는 그런 예비군들인데요. 예비군, 예비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잡세군입니다. 농민은 제외했고요. 농민들은 당연히 여기에 다 중앙군, 지방군에 배속이 됐으니까 제외했고, 각계각층을 줘야 돼. 여기에는 노비들이 많아 있어요. 노비들. 노비들이 이제 많이 구성됐던 게 잡세군이다. 뭐 여기는 뭐 잡학인들, 노비들, 뭐 서리도 포함됐습니다만은 노비가 이제 다수 포함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국방력 강화를 위한 국가의 어떤 정책들은 호구를 파악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야지만 이제 남자들이 16세, 60세 남자들이 얼만큼 있는지, 앞으로 미래 자원들은 얼만큼 있는지 체크를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역시 호패법. 얼만큼 있는지 각 호패를 차고 다닌 거든. 그 호패에는 자신의 나이, 출신지, 뭐 그다음에 뭐 생년월일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뭐 군사권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요거는 재정 확보 책도 있지만 군사권 확보도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종 때 만들었던 거죠. 태종 때. 요 태종 때 호패법을 실시했다. 기억나시죠? 이러면서 군역 대상자를 조사하고 등록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교통과 통신인데요. 이거는 이제 역참제가 교통의 요지에다가 이제 역과 원을 두는 거죠. 역참제 또는 역원제라고 합니다. 역이라고 하는 건 스테이션, 원은 뭘까? 여관, 쉬는 곳입니다. 그래서 공문서 전달이나 공나물 수송을 위해서 중간중간에 이제 배치해 두는 겁니다. 역참제 또는 역원제, 기억하세요. 요거는 이제 역원제라고 부르기도 한다. 다른 게 아닙니다. 역이 있고 스테이션이 있고 중간에 쉴 수 있는 원이 있는 거야. 역원제. 자, 그 다음에 조은제는요, 세금을 각 군현별로 거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간에 조창을 둡니다. 조창을 둔데, 당시에 이제 운송로는 주로 이제, 강을 이용해서 이제 운송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중간쪽에 강에 있는 뭐 한강, 금강 이쪽에 조창이라는 걸 둬요. 그 조창을 통해서 결국은 세금을 걷어들이고 그 다음에 그거를 다시 어디로 올려보냅니까? 수도인 서울, 한양으로 올려보내는 거죠. 그래서 요 조창에서 거둔 것들을 나중에 경창, 서울로 올려보냅니다. 요게 이제 조은제라고 하는 게 있고요. 봉수제는 뭘까? 봉합불 피우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봉합불 피우는 건데 보통은 이제 주연 야화라고 하죠. 낮에는 연기를 통해서 그다음에 야 밤에는 불을 피워갖고 이제 위기 상황을 알려주는 거죠. 근데 이게 임진왜때 어떻게 큰 타격을 입었잖아, 그렇죠? 임진왜때 이제 이 왜군들의 스파이들이 우리의 봉수군들을 다 산에 올라가서 죽여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게 전달이 안 된 거야.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서울까지 이제 어디까지 쳐들어왔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알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중간에 요 봉수제가 나중에 그래서 후기 때가 바뀌어요. 후기 때가 뭘로 바뀌냐면 이제 뛰는 거야. 뛰거나 아니면은 말로 타서 말을 타고 가서 말로 전달해 주거나 우리가 이제 그거를 파발제라고 하는 거야. 나중에 그래서 파발제는 뛰어서 전달하거나 아니면은 말을 타고 전달하거나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저기 소형 구파발. 그게 이제 위에서 전달해갖고 이제 뛰어갖고 구파발에서 이제 딱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을 알리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파발제 같은 것들이 이제 존재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돼요. 파발제가 이제 조선 후기 때부터 임진왜 이후부터 파발제였어. 봉수제가 사실상 그 역할을 못하자 파발제로 그 변경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후기 때예요. 알겠죠? 뭐 그냥 대략적으로 그냥 내용만 조금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무엇인지만 알면 돼요. 알겠죠? 자, 관리 등용 제도를 보겠습니다. 관리 등용 제도. 자, 관리는 어떻게 등용했는가? 시험을 봤겠죠. 당연히 과거 시험을 봅니다. 과거 시험인데 우리가 고려 시대 때는 무과가 존재하지 않았지만 이때는 문무가 확실히 겸비됩니다. 왜? 아, 나라를 세우신 분이 무인인데 무과가 없는 게 말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과, 무과 그다음에 또 잡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래서 문무 양반 제도가 이제 확립이 되었다라고 하면 조선 시대부터입니다. 알겠죠? 왜냐면 고려 시대 때는 무과가 없었기 때문에 그 무과가 없으면서 이제 숙문 천무 현상 속에서 무인들을 무시하자 무신들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킨 게 무신 정변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양인 이상이면 응시가 가능했대요. 양인 이상이면 응시가 가능했다. 이거는 어쨌든 원칙은 그렇습니다. 원칙은 양인 이상이면 응시가 가능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거의 대부분 다 이제 양반집 자제들이 이제 주로 시험을 봤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기 시험은 몇 년마다 있냐? 3년마다 있습니다. 3년마다 있는 요 시험을 우리가 흔히 칙년시라고 하고요. 비정기시험원 같은 경우는 증광시라든가 알성시라고 해갖고 국가경사 때 뭐 우리 중전이 아이를 잉태했다던가 아니면 아이를 낳았다던가 또는 뭐 왕이 성균관을 아련했을 때 방문했을 때 성균관을 아련했다 방문했을 때 이런 알성시 같은 어떤 특별시험 같은 것들이 존재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있잖아요. 뭐 정기시험이 있고 가끔씩 이제 특별시험 뭐 추가시험 이런 것들이 있듯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일단은 문과와 간때 문과를 한번 보시면요. 문과를 보시면 속과 대과 이렇게 응시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들 혹시나 잘 모르실까봐 미리 좀 요거 좀 한번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구성이 돼요. 보시면요. 문관, 무관 이렇게 있죠. 문관과 무관과 그 다음에 기술관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문과시험은 속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과시험은 크게 속과가 있고 그 다음에 대과시험이 있습니다. 얘가 제가 대과인데 여기에 문과로 적어놓으면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조선시대에는 이 대과가 진정한 문과다라고 해갖고 이제 요거는 이제 문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하지만 문과는 요거와 요걸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예비시험이 속과 그 다음에 큰, 말 그대로 마지막 최종 시험인 대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속과는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1차 시험과 2차 시험이 있어요. 1차 시험이 초시고 2차 시험이 복시입니다. 1차 시험에서 이제 생진과라 그래가지고 생원과 진사를 뽑아요. 생원과 진사. 생원과, 우리가 들어봤었죠. 뭐 허생원. 그치. 그 다음에 진사. 최진사댁 셋째 딸. 뭐 이런 진사과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속과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이 되는 거죠. 생원과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뭘 보냐면 생원과는 주로 이제 경전 시험을 봐요. 유경전, 유교 경전 시험을 주로 보는 게 생원과고요. 여기는 이제 주로 문장력입니다. 시 문장에 대한 시험을 주로 보는 게 진사과예요. 자, 이렇게 시험을 보다. 시험을 보면은 이제 1차, 2차 초시 복시를 통해서 초시에서 각 700명씩 뽑고요. 복시에서 이제 100명씩 추천해 갖고 생원과 100명 그다음 진사과 100명이었고 생원 100명, 진사 100명을 아까 봤죠? 몇 년에 한 번씩 본다고요? 3년에 한 번씩 가. 3년에 그렇게 뽑는 거야. 자, 이렇게 속과에 합격했습니다. 이런 속과입니다. 속과. 이렇게 속과에 합격을 하시면은 이제 어디로 가는 거야? 대과시험을 바로 보는데 제가 지금 여기 대과시험 보는데 중간에 뭐 과정이 있죠. 대과시험 바로 보는 게 아니고요. 세 가지 루트가 있어. 첫 번째, 이 속과시험에 합격해야지만 성균관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성균관 입학이 가능하다. 두 번째, 여기 속과에 합격해야지만 대과 응시가 가능합니다. 근데 세 번째가 뭐냐면 학업 관리는 건 뭐냐면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3년에 한 번씩 볼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뭐 재수, 삼수, 사수 하면 뭐 한 어떻게 보면 15년, 16년 그냥 훌쩍 흘러가요. 뭐 30대 시험을 보는데 뭐 5수, 6수 가면 이제 50이 넘어갑니다. 50이 넘어가죠. 그분들은 성균관에 입학해서 뭐 대과까지 보면은 사실상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환갑대 가서야 이제 합격할 수도 있고, 그럼 사실상 이제 곧 은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뭐 하는 거야? 내가 저쪽에 있는 학업 관료를 하나 줄 테니까 그거 그냥 하세요. 이런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세 가지 루트입니다. 성균관에 입학할 수 있다, 대과에 응시한다, 학업 관료가 임명된다. 뭐 학업 관료를 한다면 이제 지방이 있으면 지방에 있는 합격생이 이제 학업 관료가 된다면 주로 지방에서는 주로 향교 선생님 정도 줘요. 그러니까 수령 자리는 안 돼요. 수령 자리는 사실상 우리가 아까 요 대과에 합격해야지만 수령 자리에 임명되는 거예요. 요 최종에 합격해야 되는 거고 학업 관료 자리 하나 준다. 자, 그럼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 성관에 입학하는 경우가 제가 거의 대다수예요. 왜냐면 여기 입학해야지 이제 고위 관료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풍운의 뜻을 품고 있다. 그러면 무조건 성경 가야 됩니다. 아니면 집안이 좀 어려워요. 저는 바로 시험 봐야 되면 대과 응시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대과에 응시합니다. 이렇게 해서 대과에 응시한다. 대과에 응시하면 33명을 뽑습니다. 33명을 뽑아요. 그러니까 속과하고 대과가 있으면 대과에서 33명 뽑는다. 대과 같은 경우는 주로 몇 차까지냐면 3차까지 있습니다. 3차 시험까지 있어요. 3차 시험까지. 초시가 있고요. 복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시라고 해서 왕의 면접이 있어요. 1차에서는 240명 정도를 선발하고요. 2차 때 가서 33명을 딱 뽑아요. 합격생 33명 뽑는데 그럼 3차는 왜 하는 거예요? 완전 순위 정하는 겁니다. 왕의 면접을 통해서 순위를 정하는 거고요. 그 33명 중에서 1등이 뭐가 되는 거예요? 장원이 되는 겁니다. 장원. 우리가 장원 급제한다 하는 게 바로 여기 문과에서 대과에 합격하면 장원 급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죠? 자, 여기 문과고요. 문과는요. 초시, 복시, 속과, 대과 이게 따로 없습니다. 그냥 한 번에 봅니다. 무예시험 봐갖고 여기도 이제 뭐 무예시험을 봐갖고 28명을 가려내는 거예요. 알겠죠? 역시 3년마다 보는 거고요. 기술과는 주로 이제 시험을 보면 주로 뭐랄까 필기시험 보는 잡과들. 필기시험을 보는 거야. 우리가 뭐 흔히 뭐 음악, 그 다음에 도화서 화원들. 화원들은 뭐만 보면 돼요? 실기만 보면 돼요. 그쵸? 그러니까 필기가 필요한 잡과들이 뭐가 있냐? 율과, 법률입니다. 의과, 역과, 통역관, 그 다음에 의과, 의학, 음향과, 천문관들입니다. 천문관들. 요런 분들이 이제 주로 이제 기술관 시험을 보는 거죠. 요게 기술관 시험을 보는 건데, 뭐, 율과 같은 경우는 형조에서, 역과는 사역원에서, 의과는 전의감에서, 음향과는 관상감에서, 하늘을 바라본 데서 관상감이고, 사람 얼굴 보는 거 아니에요? 관상감. 이런 데서 이제 시험을 보는 거죠. 오케이. 해당 관청에서 시험을 본다. 자.
그럼 다시 앞으로 좀 돌아갈게요. 지금 제가 한번 설명드린 거 체크를 좀 해두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대과, 속과 후 대과 응시한다. 무과는 속과가 없고요. 그냥 한 번에 응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잡과는 초시와 복시로서 이제 각 관청별로 보는 겁니다. 각 해당 관청별로. 여기서는 그냥, 요거는 해당 관청별로. 해당 관청별로 3년마다, 시험을 봐서 본다. 문과 특히 가장 어떻게 보면 고위관직까지 올라갈 수 있는 뭐 삼정승이라든가 판서 자리까지 올라가려면 문과 시험을 봐야 돼요. 문과 시험을 봐야 됩니다. 문과 시험을 보려고 하면은 자 근데 문과 응시가 금지됐던 뭐냐면 탐관 오리 아들 한마디로 죄인의 아들들 자식 잘 되든 안 됩니다. 그다음에 재가 여성들을 되게 차별했거든요. 재가 여성의 아들 손자 안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서월 양반 아버지는 양반이지만 양반인데 첩의 아들이잖아. 첩의 아들 우리 서자 얼자라고 하잖아요. 양인 이상급이면 서자. 근데 어머니가 아버지는 양반이지만 천민 이하다 이러면은 얼자. 그래서 서얼들이라는 첩의 아들들. 얘들은 이제 사실상 문과 응시가 제한됩니다. 사실상 이게 문과가 안 돼요. 문과가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상피제는 우리 아까 제가 배웠던 거죠. 가까운 친인척과 같은 관세 근무하면 안 되고 출신 지역에 지방관 임명 안 된다. 그래서 지방에 가서 수령들은요, 전혀 자신이 모르는 연고지에 간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권력의 집중과 부정을 막기 위한 거. 자, 그다음에 석영제, 요거 좀 볼까, 석영제. 우리 아까 석영제, 3사 중에서 사헌부와 사관원에 해당된다. 자, 이들은, 간쟁, 그 다음에 봉박, 석영권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석영권은 아까 시그네이처, 동의권이랬습니다. 사인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특히 5품 이하의 관리에 등용 시에 심사한다라는 거지. 자, 요거 좀 기획과 해둘까? 우리 아까 봤으니까 한번더 봅니다. 오픈의 관리에 등용 시에 이들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그들을 임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선생님 오픈 이하면 오픈 이상 특 4품 이상은 누가 뽑나요? 왕이 인사권을 행사하거든요. 알겠죠? 왕이 인사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체크를 해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음서 특별한 게 있습니다. 우리 고려 시대는 음서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고려 시대는 그랬어요. 고려 시대는 음서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습니다만은 조선 시대는 사실상 귀족 사회의 어떤 모습보다는 주로 이제 뭐예요? 능력 본위의 사회예요. 능력 본위. 그러니까 조선을 세운 이 신진사들 자체도 자신들이 귀족이라 불린 걸 싫어하거든. 자기는 능력 본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능력 본위 중심으로 많이 갑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신분을 안 따지는 건 아니지만 능력 본위가 좀더 고려 시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능력 본위로 많이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서의 비중이 상당히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고려 시대 음서의 비중은 5품 이상의 고위 관료의 자제, 손자, 사위, 외손자 완만하면 다 거기에 포함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2품 이상의 자제만 대상으로 하는데요. 자 이렇게 우리 고려 시대는 음서를 통해서라도 음서를 통해서라도 음서만이라도 우리가 충분히 고위관직에 올라갈 수가 있었는데 조선시대는요 안 돼요. 고위관료 나아가기 힘들어요. 저거 갖고는 무조건 음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음서를 통해서 관직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과거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사실상 고위관직에 올라가기는 매우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천거 있습니다. 천거는요 추천제입니다. 현령과 이런 것들 조광조 때 이제 현령과 같은 것들인데 이건 뒤에 가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추천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취재를 해서 한국 관리들 가끔 뽑을 때 취재. 우리 아까 거기 있는 뭐 역관이라든가 의관이라든가 이런 분들 빼고 일반적으로 이제 간단한 시험 보는 거죠. 그 나머지 뭐 잡과 분들도 있지. 아, 나머지 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중인틀 중에 뭐 서리도 있고. 그런 분들. 서리라든가 아니면은 뭐 잡무를 보시는 그런 중인층들. 그들을 뽑을 때는 이제 취재라는 간단한 시험을 통해서 뽑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교육제도 볼게요. 교육제도는 성균관 최고교육기관이고, 속과기관 학생권이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대로입니다. 이 속과에 합격해야지만 여기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야. 아까 경전시험 봤던 분들, 진사시험 봤던 분들. 이들은 성균관에 들어가서 이제 그쪽으로 기숙을 해요. 동제, 서제, 그래갖고, 동제, 서제, 그리고 각각 기숙을 하시면서, 공부하시고, 나중에 이제 고위관리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는 공부하는 중에 이제 왕께서 가끔씩 이제 성균관을 방문해서 이제 특별시험 같은 거 보는 거야. 그래서 조기 졸업해갖고 관리직에 임명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거죠. 알겠죠? 향교는요, 이게 중앙에 설치한, 지방에 설치한 국립교육기관입니다. 요거는 중앙에 설치했던, 설립했던 국립교육기관이라면, 요건 최고학부인데, 요거는 지방에 설립했던 중등교육기관입니다. 관립중등학교. 그러니까 정부에서 만든 거죠. 자, 여기서는요, 뭐 하냐면, 성현에 대한 제사를 지낸다.
선생님, 여기서는요, 여기도 진해요. 성경도 마찬가지로, 공자사당이 있습니다. 공자사당.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자사당이 있습니다. 중앙에서 설립한 것들은요, 주로 이제, 공자사당이 항상 있습니다. 요걸 이제 우리가 이 문묘라고 하고요. 이런 것들을 모셔놓는 곳이 이제 뭐가 되냐? 대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대성전. 우리 성균관 문제도 종종 나왔었죠. 대성전. 그러니까 공자사당이라고 불렸던 대성전이 있었고, 물론 학생들이 공부도 하는 거죠. 공부하기 위해서는 교육기관인데, 이런 당시 유학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유학의 이제 사실상 그 원류였던 공자님을 모신 그런 사당을 따로 두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걸 대성전이라 한다. 그러니까 중앙에는 이제 성균관에다 두는 거고요. 지방에는 향교에다가 두는 거예요. 알겠죠? 지방에는 향교에 공자사당을 두어서 제사도 지내고 교육도 하고 그런 거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사와 교육을 담당하는 건데요. 거기에 따라서 또 뭐냐면, 향교는 어디에 설치해요? 라고 한다면, 우리 집, 가끔 지방에 내려가면요. 교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교동. 교동이니 이런 동네가 아마, 어떤 지역에 가면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향교가 있는 동네가 바로 교동이에요. 그러니까 향교가 있었던 동네인데, 향교는요, 골 크기에 따라서 학생 정원이 좀 달라요. 우리가 아까 이게 고을이라고 한다면 이제 부목 9년으로 이제 크기로 아니면 인구의 숫자 또는 9년의 크기로서 이제 이렇게 나눈다고 했는데 특히 부가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한 90명 뽑아요. 정원이 90명인데 70명, 50명, 30명 이런 식으로 정원도 정해져 있어요. 제일 작은 현 같은 경우는 이제 한 30명 정도밖에 안 뽑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향교의 정원을 남대로 크기에 따라서, 골 크기와 그 인구 숫자에 따라서 학생 정원을 달리한다. 요것도 좀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향교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부목 9년에 각 1교씩 설치했다. 부목 9년에 각 1교씩. 여기에 각 1교씩 설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사부학당은 중앙에 설립했던, 서울에 역시 설립했던 관립중등학교입니다. 관립중등학교 사부학당이라고 있습니다. 중부학당, 서부학당, 남부학당, 그 다음에 동부학당, 북부학당은 없습니다. 북부학당은 없고요. 북부학당은 북에 있으니까 왕이 뒤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북부학당은 없고 이렇게 사부학당은 구성되어 있다. 자, 서당은 자 초등교육기관에서 주로 평민들이 교육을 받았고 했다. 평민들이 주로 교육을 받았다. 이렇게 8세에서 16세가 되겠습니다. 여기 말고 이런 게 있죠. 이거 서원이라고 있는데 지금은 교육제도에 대한 내용이고요. 우리 서원 간단하게 좀 볼까요? 서원은 여기 교재 보시면은 서원은 따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따로 나와 있지는 않는데 우리가 뒤에 가면 배울 텐데 요 간단하게만 뒤에 가서 이제 있으니까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좀 한다면 서원.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다 우리가 뭐 배우는 거야? 다 이거는 관립교육기관이고 이건 지방에 뒀던 이것도 사립교육기관인데요. 서당 이외에도 지방에 가면 서원이 있습니다. 서원. 서원들은 이제 한마디로 지방에 있는 향촌, 지방에 있는 사립교육기관이에요. 우리가 지방에 가시면 양반들이 있잖아요. 지방에 가면 양반들, 지방사족이라고 하는데 그 지방사족들은 자신의 자식들, 자제들을 이제 향교에 보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향교라는 게 각 지방에 하나씩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센터에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약간 마을이 좀 멀리 있어. 그러면 여기 사실 모이기가 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이제 서원 같은 걸 만든 건데 요 서원 같은 경우는 그 출발점이 뭐였냐면 요 백운동 서원이라고 있어요. 백운동 서원. 주세붕이 만들었던 백운동 서원인데 원래 이 백운동 서원 같은 경우는 원래는 그 목적이 뭐였냐면 예, 배양하기, 제사의 기능을 위해서 만들었던 거예요. 제사의 기능을 위해서 만들었던 건데 이 누가 만들었냐면 주세붕이란 분이 만들었어요. 풍기군수 주세붕이 풍계 군수였어요. 군수. 저기 있는 군수. 군수 주세붕이라는 분이 백운동 서원을 처음으로 만들었고 요게 처음에는 제사 기능을 담당하던 그런 서원이었는데 이 주변에 있는 양반 자제들이 이제 주세붕이라는 좀 유명하신 분이 왔는데 이분에게 우리 좀 가르쳐 달라고 부탁하자 해갖고 이제 이분을 이제 막 이분한테 와갖고 이제 우리도 교육 좀 시켜주세요. 우리 좀 가르쳐주세요.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사의 기능 플러스 그 다음에 교육도 같이 담당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 나중에 뒤이어서 이 풍기군수로 왔던 누구냐면 이황이란 분이, 이황이 나중에 이제 후에 풍기군수로 이제 오시면서 이분이 이제 건의를 한 거야. 누구한테? 왕에게. 당시 이제 명종에게 건의를 한 거죠. 건의해서 요거를 말이에요. 우리가 이 참 좋은 것 같은데 이걸 그냥 두지 말고 이거 좀, 지원해주면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 거야. 지원. 그러니까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걸 사액서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직접 액자를 하사한 거야. 간판을 준 거예요.
간판 줬고 이제 내가 너를 지원하겠다라는 겁니다. 사익선 내면서 이름이 뭘로 바뀌었다? 사익선 내면서 이제 이름이 소수서원이 된 겁니다. 소수서원으로 이제 이름을 바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백운동서원에서 처음에는 이제 이 동네 풍기라는 곳에 안양이라는 사람이 계셔갖고 안양을 배양하기 위해서 배양이란 건 제사를 지내는 거야. 그래서 섬에 세웠는데 양반 자대들이 이제 교육 좀 부탁해서 교육도 같이 담당하게 됐는데 이런 좋은 제도를 그냥 두면 안 됩니다 해서 이왕의 권위로 사익서원 됐다. 사액을 받았다. 그래서 소수서원을 이름 바꿨는데 이후에 이제 여러 서원들이 계속 지방에 만들어지게 된 거죠. 요거는 이제 지방에 있는 사립교육기관. 그러니까 지방의 양반의 자제들은 향교에 다니기도 하고 서원에 다니기도 하는 거예요. 그 지방의 하나의 친구이면서 라이벌 관계를 형성했던 게 향교하고 서원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네,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어디까지냐면요. 우리가 이제 이 통치체제까지 다 정리를 했고요. 이어서 이제 우리 사림과 이제 훈구들에 대한 하나의 정쟁이 벌어지는 16세기 상황으로 가서 이제 사화를 볼 거고요. 그 사화 속에서 이제 이후에 이제 우리가 두 번의 큰 난을 우리가 큰 변란을 맞게 되죠. 그게 이제 임진왜란과 병자왜란입니다. 자, 바로 이어서 이제 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